질서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마다 이 이스라엘 군대랑 한층 가까워지는 느낌이라 아, 친구 덕분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헌재는 이스라엘 군입대를 결정했다. 며칠 후 헌재네 집. 그 형 그 이제 헌재가 이제 군대를 곧 가요. 그러면 한번 와야지. 그래요. 그래서 이제 큰 아버지 또 큰 엄마 인사도 할 게 한번 그 가려고 전화 드렸어요. 그래 한번 이제 오라 그래야지 뭐 보기도 쉽고 정말 이제 많이 장성해서 그렇지. 그러게요. 일단 곧 가서 뵙도록 할게요. 네. 3일 후 인천 국제공항. 헌재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다. 마중 나온 친척과 지인들. 오랜만에 오니까 이렇게 되게 이 한국어 이렇게 딱 보니까 한국어 표지판 보니까 되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아 되게 너무 좋아요. 네. 언제 봐도 높고 청량한 한국의 하늘. 경기도 파주시의 큰아버지 댁. 정겨운 시골 마을. 가마솥에 두부가 익어가는데 큰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다. 정성을 다해야 얻을 수 있는 재래식 두부는 헌재가 즐겨하는 한국 음식. 특히 큰어머니가 직접 만든 두부를 제일 좋아한다. 헌재야, 아이고. 잘 지냈어? 오랜만이야. 아이고, 길렀네, 수영 길렀어. 큰아버지가 훌쩍 커버린 조카들을 보고 놀라는 동안 큰어머니의 손길이 바빠진다. 예. 예, 헌재 먹고 가서 군대 생활 잘하라고. 헌재 군대만 남으면 왜 눈물이 나냐. 아유, 얼른 먹어. 네. 아. 이스라엘 또 부부가 귀하잖아요. 아, 거의 없잖아. 헌재 많이 먹고 가라. 바로 이 맛이에요. 이 맛이. 이게 엄마, 형수 때를 거쳐서 이렇게 제가 먹고 또 저 때문에 야 너까지. 우리 집안에 이 사실 명품이네 형수님. 유정아, 이스라엘 두부하고 큰엄마 두부하고 어때? 이게 훨씬 더 맛있어. 큰어머니와 헌재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. 병원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. 그냥 베들레헴인 것만 아는데 엄마 데리고 저기 뭐야 진통 올 때까지 다니라 그래서 헌재가 나올 때까지 돌아다녔잖아요. 그때 들어가자마자 그냥 헌재가 쑥 나와가지고 큰 엄마가 제일 먼저 봤지. 그때 형수님이 이 출산계에서 한 달 오셨는데 얘가 늦었어요. 우리 헌재 벌써 커서 이스라엘 군대를 간다니 아유 감회가 새롭다. 특별히 우리 헌재 가서 군 생활 잘해. 늦은 오후 헌재가 찾은 장소는 다름 아닌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묘소다. 헌재는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 가문의 자손. 자 우리 다 같이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우리 묵념 기도하시겠습니다. 헌재야, 여기 네 이름이다. 야, 네가 이스라엘 살지만 한국 땅에 네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야. 내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딱 조국이 있다는 게 딱 느껴지네. 그거야. 이 땅에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한 헌재. 이번엔 임진각으로 향하는 헌재 가족. 이렇게 철책이 이렇게 있네.
어. 그게 북한이야, 근데. 아.